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강택 TBS 교통방송 대표의 사표 수리에 앞서서 이강택 대표의 비위 사실을 조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강택 대표는 지난 10일 지병 때문에 더 이상의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사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표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강택 대표의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택 대표가 이 비위 사실에 관한 수사와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런 뜻인데, 자, 이 이강택 대표가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규상의 수리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TBS 임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은 임명권자는 비위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서 의원 면직을 제한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강택 대표는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금 체불 혐의로 입건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강택 대표는 이 검찰에 관련돼서 고발된 것도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자, 이 그 경고 조치 내용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여러 가지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했고, 그래서 이런 왜곡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이강택 대표가 징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TBS는 신뢰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지만 김어준은 연간 5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하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게 바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 법세련이 지난 6월 달에 이강택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강택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선거에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불공정 평파 방송을 일삼한데도 불구하고, 자, 이 대표는 TBS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김어준과 그리고 뉴스공장 제작진에 대해서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출연료가 연간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강택 대표가 담당 직원에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의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이 회당 출연료를 200만 원씩 받았다. 2시간 방송하는데 라디오와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TV를 통해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연간 5억이고 월간으로는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에도, 자, 담당 직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을 이강택 사장이 지시했다면 이게 바로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이사 사장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 별도의 노력을 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이강택 사장은, 자, 이게 비위 혐의에 대해서 자, 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실 조사를 한 후에 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강택 대표가 사표를 제출하는 날 TBS 관련해서 서울시의회는 이 예산 지원을 끊는다 하는 것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 한 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래서 500억 원 중에 한 70% 약 한 350억 원을 연간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이 정상화하지 않고 편파 왜곡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시의회가 나서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교통방송이 없는 건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편들어주는,
더불어민주당과 일구 지금 그 친야 이 성향의 이 스피커들이 나와서 마구 왜곡 조작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송을 왜 서울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들어야 하고 또 세금을 지원해 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의회가 오늘 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의원 112명 중에 73명이 표결에 참고했고 72명이 찬성했습니다. 자, 찬성표를 던진 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처음 발의된 내용에서 재정지원 중단 시점을 6개월 뒤로 연기했습니다. 원안에는 원래 내년 7월 1일부터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24년 1월 1일로 변경했고 1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는 겁니다. 유예 기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돈을 지원해 주되 그 다음부터 2024년도부터는 이제 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에 이 교통방송이 자체적으로 뭐 광고를 하든 협찬을 받아오든 또는 인원을 줄이든 뭐 김어준을 자르든 어떻게 하라 이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이 그 문제 해결에 시의회가 나섰다는 거,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서울시장이 나서서 자, 이 교통방송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뭔가 일사불란하게 방송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은 한 발짝 비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장은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방송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이강택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를 제출하면 후임사장을 임명하면 서울시장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통해서 김어준 방송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왜 이런 초강수를 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로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로서는 지금 있는 이 체제를 두고 그래서 뭐 이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뭐 정상화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 1년 6개월, 7개월 동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에 대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기 들어올 때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교통방송을 정상화하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당선되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장을 바꾸고 난 뒤에도 김어준 방송류 또는 이 편파 방송에 대한 이런 그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아예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아주 잘라버림으로 해서 교통방송이 그런 편파 방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교통방송의 운명과 그리고 이 김어준의 이 운명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이강택 대표에 대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비위와 관련해서 자 그게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통방송 사장을 새로 앉히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이 김어준 방송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개혁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시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이강택 사장의 사표 수리가 언제 되고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서 교통방송의 정상화가 일정별로 쭉 나오지 않을까. 사표 수리가 된다면 바로 후임 사장이 임명되고 그 후임 사장이 나서서 교통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을 텐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교통방송을 정상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